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 병호선생님이랑 병호선생님이랑 같이 또 이제 플레이어스 가이드까지. 이걸로 보직 변환할까요? 어떻게 저기 시스템 괜찮습니까? 아유 전 좋고 재밌고. 저희가 이 은총 씨랑 저랑 이 건우 씨 포함해가지고 네. 이 항상 이 기어 타임즈 촬영 끝나고 6시부터 보통 네 하죠 촬영을 하는데 이 처음에는 굉장히 늦게 집에 갔어요. 네 처음에 이렇게 뭐 이게 숙지가 안 돼 있으니까 뭐 좀 그러다가 요즘에는 아주 이게 뭐 거의 공장화 기계화가 그렇죠. 돼 있어가지고 찍어내는 거죠. 그 시스템을 병원쌤이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아 좋네요. 한 명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한 명만 누구 이 뭐, 카메라 오퍼를 보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저 제자 한 명 해갖고 기타 가르치다가 이거 하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소수정예로 움직이고 있다 이걸로 나가죠 이걸로 저희가 아무리 뭐 이렇게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이 버즈비 TV의 이제 메인 간판이 기어타임즈다 보니까 기어타임즈에 조금 그래도 이제 인력이 제일 많이 투입가 되죠. 그래봤자 한 명 더 투입되는 거네. 이펙터 타임즈와 이 저기 플레이어스 가이드는 세 명이서 항상. 저거 레코딩 타임즈. 레코딩은 제가 이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아싸. 거기는 이제 네 명이 돌아가고 이 플레이어스 가이드와 이펙터 타임즈는 세 명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레코딩 타임 네 명이구나. 그렇죠. 두 명, 한 명, 한 명. 그렇죠. 이 견고한 전통적 기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더한 팬더의 플레이어 시리즈 텔레캐스터는 하나부터 열까지 진정한 팬더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스타일과 연주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팬더만의 사운드까지 이 모든 요소가 더해져 공연장이나 스튜디오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음악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악기입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텔레캐스터와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 김병호 선생님 모시고 두데이 팬더 플레이어 시리즈 텔레캐스터 모델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아유.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 멕시코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텔레캐스터 퓨어 빈티지 5E. 오. 팬더 멕시코 플레이어 텔레캐스터 메이플. 김병호 선생님의 멋진 연주를 통해 플레이어 텔레캐스터만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일단은 제가 이 기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공통 사양 두 대의 공통 사양은 글로스 폴리에스터 피니쉬가 적용된 엘더바디, 그렇죠. 예. 그리고 사틴 우레탄 피니쉬 백과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된 메이플랙, 네, 통리죠. 모던 C쉐입, 네. 미디엄 전부 프렛 그렇게 적용되어 있는 게 공통 사양이고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생산된 이 퓨어 빈티지 오이는 한정 생산되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에이지드 내추럴 컬러, 퓨어 빈티지 오이텔레 싱글 코일 픽업셋, 블록 스틸 셋들이 적용된 스트링스로 바디 브릿지. 어, 그러네요. 그리고 이 플레이어 텔레캐스터 메이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S 텔레 싱글 코일 픽업셋, 그리고 벤트 스틸 셋들이 채용된 스트링스로 바디 브릿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 조금 아주 조금 차이인데 확연하네요, 그래도. 그렇죠. 이 싱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픽업 기타의 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 픽업이 가장 큰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플레이어 시리즈에서는 출시가 되지 않았던 컬러, 저 이상한 색, 에이지드 내추럴 컬러가 적용이 됐다. 이 정도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팬더 멕시코 중에서도 이 플레이어 시리즈가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가격, 좋죠. 제일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이 요즘 이제 가장 중요시되는 이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모델로 평가를 받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대의 팬더 멕시코 플레이어 시리즈, 한 대는 물론 리미티드 에디션이지만 김 선생님께서 직접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거 둘 다 다 그 가격은 좀 합리적인데 네. 그 한 가지 플레이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조금 신경을 쓰세요. 그 넥도 좀 잡으시고 네네네. 그 현 굵기도 좀 굵게 더 쓰셔도 될 것 같고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갖고 그 신경 쓰면 신경 쓰는 만큼 퀄리티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아주 가능성이 풍부한 텔레캐스터 시리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랑 은총 씨가 요즘에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에 깁슨도 그렇고요. 네. 팬더도 그렇고 이 전체적인 그레이드가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보다 많이 올라갔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에 이 팬더 USA에서 나왔던 트레디셔널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렇죠. 스탠다드보다 살짝 이제 하위. 예, 네, 조금 네, 하위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가방 같은 경우도 소프트 케이스를 증정한다든지 맞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이제 이 거품을 뺀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라인이 그래도 팬더 USA였잖아요. 요즘에 팬더 멕시코에서 나오는 이 플레이어 시리즈라든지 다른 라인업들이 그때의 트레디셔널 시리즈보다 퀄리티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만듦새도 그렇고 약간 웃돈다라고 네. 평가들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 병원 선생님도 연주를 해보셨는데 이 완성도가 예전에 봤던 멕시코에 비해서는 그 멕시코 플레이어 그 아주 15년도 그죠 초창기 때 40만 원 45만 원 할 때 그 솔직히 못 치거든요. 기타가 어디서 만들었는지 네. 칠도 두껍고 뭐가 이렇게 센터가 안 맞아 기타가 약간 좀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서부터 확 달라졌죠. 이제 옛날 클래식 50, 네네. 클래식 60 네네네. 그때서부터 확 좋아지더니 로드원 때 로드원이 찍고. 그냥 완전히 정점 찍고 그랬더니 밑에 것도 다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갖고 지금 저 믿고 그냥 맥페냐 그냥 믿고 사시면 돼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전부터 약간 이 팬더가 QC로 유명하긴 했었는데 네. 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엄격한 QC를 적용을 하고 있고 이 전체 스콰이어를 포함한 팬더의 이 디자인 오리지널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타들이 상향 평준화가 된 게 사실입니다. 거의 무슨 멕시코 공장에 무슨 독재자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이런 거 들고 지킬 것 같아요. 막 이러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듣기도 이 QC가 굉장히 팬더가 엄청 빡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노력들이 최근에 이 팬더의 이 행보와 잘 맞아떨어지면서 이 가격이 실제로도 상승했어요. 아, 그렇죠. 많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가격들이 상승함과 동시에 이 보통 이 가격은 상승하는데 퀄리티가 그대로 똑같은 게 많죠. 사람들 예. 그 브랜드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 팬더는 이 양심이 좀 있어서 이 제품의 퀄리티를 악기의 퀄리티를 높이면서 가격도 같이 상승을 시켰다. 그 특히 또 멕시코가 그 천주교 국가잖아요. 그쪽에서 좀 신앙심 깊으신 분이 네. 이렇게 QC를 하나 봐요. 양심껏 저
요즘 그 미국 커스텀 샵은 비싸서 못 사겠어. 비싸. 어. 뭘 건들면 700만 네네. 원이니까. 700만 원짜리 텔레캐스터를 도대체 어떻게 집어? 저 열대 값인데. 아, 그건 또 그쪽 양심이 좀 너무 없어. 종교 활동도 좀 하시고 미국 팬들 여러분 좀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대의 팬더 멕시코 플레이어 텔레캐스터를 병원장님과 아, 기가 같이 막혀. 만나봤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나는 텔레캐스트에 관심이 많은데 조금은 합리적인 가격에 접근하고 거의 맥펜 싶다라는 하셔야죠. 분들은 오셔서 플레이어 텔레캐스터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아이,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뭐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